울진군 평해읍은 지난 2일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을 돕는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친절과 미소가 어우러진 행복한 평해읍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어깨띠 착용 및 현수막 게시 등 단체로 장보기를 피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철자를 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4인 이하로 분산하여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방영석 평해읍장은 코로나19로 주민 모두 힘들지만 이번 행사로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풍성한 설명절을 보내기를 바라고 미소로 함께하는 친절한 평해읍을 읍민들과 함께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